네, 자, 그러면 문장 계속해서 익혀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디서 춤추는 중이니 할 차례인데 맨날 묻는 게 있죠.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그렇죠. 춤추다라는 말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춤추다는 뭐예요? 춤추다라는 하다시는 그렇죠. 댄스죠. 근데 그녀는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이런 표현을 할때 댄스가 댄스 그대로 사용될 수가 없고 댄스가 뭐로 바뀌어서 사용돼야 되고 그렇죠. 댄싱이 돼야 되고 댄싱이 되면 그냥 멋으로 모습이 바뀐 게 아니고 뜻도 바뀌죠. 댄싱이 되면 뜻은 뭐가 되고 무슨 뜻이 되고 오케이 무슨 뜻을 가졌어? 그렇죠. 춤추는 또는 춤추는 중인이란 뜻의 무슨 시대 쓰니까 춤추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춤추는 사람 어떤 시대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표현하고 싶으면 하다시가 아니고 비동사다. 자 그러면 이제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는 뭐예요? 시 댄싱. 자, 아까 전에 제일 처음 질문한 게이 문장을 표현할 때 하다시가 들어있냐, 비동사가 들어있냐를 물어봤는데 이거 하다시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비동사 필요한 문장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는 분명히 하다 뭐뭐뭐 하다란 말까지 완성된 것 같은데 여기 비동사는 안 보이는데 이게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나요? 오케이. 자, 그녀는 춤추는 중이니 말고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보자 했어요.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는 뭐예요? She is dancing이죠. 예, 어떤 시라며, 어떤 시. 어떤 시 하다시 만들고 싶으면 비동사를 어디다 넣어야 된다 그랬어? 그녀는 행복하다는 뭐야? 오케이. 그래서 왜 is의 위치가 왜 거기에 있어요? She is happy 할 때. 그녀가 행복하다가 she is happy인데. 이게 그녀가 행복하다는 얘기인데, is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어떤 행복한, 어떻다, is happy, 행복하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댄싱이 어떤 시라며? 그럼 춤추는 중이다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필요한 말, 그녀는 춤추는 중이니? 자, 나는 춤추는 중이니만 만들라 했어.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 그녀가 춤추는 중이니? Is she dancing? 그녀가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선생님은 지금까지 what이 무엇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where is she dancing? 이렇게 묻겠죠. Where is she dancing? 그랬더니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중이에요. Stage. Stage. 오케이, 그래서 on the stage는 무슨 뜻이고?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 그래서 on the stage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어? She is dancing. Is she dancing? 하면 되고 on the stage는 where가 되어서 Where is she dancing? She is dancing on the stage. 오케이, 그다음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할 차례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현 하고 싶어, 이런 말 하고 싶으면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노래한다를 만들어 보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죠. 그들이 노래한다라는 표현을 할때 노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노래하다라는 하다시 배운 적 없죠?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노래하다. 응? 아이고, 어지러워 죽겠다, 서희야. 가만 좀 있어라. 노래하다라는 하다시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응?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하다시가 있어? 없어? 없어? 있어? 그게 누군데? 그게 누구예요? 다 했어? 잠깐만 기다려. 응? 노래하다라는 하다시가 있냐고 없냐고. 응? 모르겠어? 뭐라고? 자, 그래서 서희야, 이따가 다시 전화할 건데, 선생님이 바로 문장을 말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 문장은 비동사가 들어있어야 되는지,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인지를 맨날 물어볼 거야. 알겠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뭘까? 그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더즈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물어볼 거야.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면 왜 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더즈가 들어가 있다면 왜 더즈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도 저희가 대답해 줄수 있어야 돼. 자, 더즈가 들어가는 거는 he나 she나 it이 뭘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간다 했어요. 앞만 길어봤자 이건 힙니다. he가 뭘 하네요. she가 뭘 한다. she가 하다시를 she 누가다 해서 그녀가 뭐 한다네요. 그러니까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문장을 말하기 전에 그거부터 얘기해 줘야 되고, 묻지 않는 말을 만든 다음에 묻는 말을 만들 거야. 누가 뭐뭐 한다를 만든 다음에 누가 뭐뭐 하니를 만들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서희 지금 진도가 너무 뒤처지고 있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학원에 와서 할래?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오늘 준비해서 수업하는 거 보고요. 알겠습니까? 준비되면 얘기해주세요. 속으로.